자, 이제 중요하게 또 나눠야 될한 주제가 남았는데, 그러면 유대교도 사실은 분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전체 하나라기보다는 아까 잠깐 얘기해놨던 하레디라든가 이런 분파가 있는데, 과거에 그런 분파들이 있었고 현대도 지금 그런 분파가 있는데, 성경 시대에 있었던 분파부터 잠깐 생각을 해보면 제일 대표적인 게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이런 구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목사님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그리고 에세네파, 더 나아가서 열심당까지 이네 개의 분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들려주시고, 지금 현대는 그러면 어떤 분파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조금 이어가도록 할게요. 뭐, 분파의 숫자로 보면 고대 시대는 적지만, 네네. 오늘날은 뭐,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죠. 네. 그러나 형태는 형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러면 종파운동, 섹테리언 이 무브먼트들이 언제 네. 일어나냐라고 할 때, 하스모니안 왕조 때죠. 하스모니안 왕조, 마카비 혁명, 즉, 헬라, 우리 너무 잘 아는 셀루시드 왕조, 혹은 셀루코스 왕조라고 불리우는 이 안티오코 4세로부터 성전을 되찾았다. 네. 이게 성전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수전절, 바로 이제 한우카, 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기에서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가 들어섰단 말이죠. 근데 흥미롭게도 하스모니안 왕조는 나중에 헬레니즘을 다시 받아들입니다. 대제사장들조차도.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세우는데도 보면 셀루시드 왕조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대제사장직을 책봉받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그 뭐, 올림피아드 운동 같은 데도 참여하게 되고, 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 반대하는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적 배경은 이제 소위 예수님이죠. 말하는, 구약과 신약의 사이, 중간기라고 부르는 그 지점으로 여러분 제가 이해하시면 너무, 될것 같아요. 나가서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제 종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 땅의 유대 종교, 유대교, 어떤 정통적 신앙에 반하는 많은 이방적 요소들이 이제 물밀듯이 들어왔는데, 옛날과는 다르게 헬레니즘은 상당히 유대인들도 좋아하는, 예를 들면 이원론 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굉장히 이제 혹하는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이들에 대한 다양한 이제 어떤 생각들이 결국은 분파운동으로 퍼져나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는 나중에 다양하게 이제 퍼져나가는데요. 사두개파는 나중에 성전이 없어지면서도 그렇게 되고. 지금 예수님 시대의 이런 종파 운동들은 지금 이제 목사님 잠깐 언급하셨던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원, 에센파 뭐 이렇게 심지어 헤롯당, 나사렛당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유대교라는 큰 우산 속에서 지금 뭐한 다섯 여섯 개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또 엄청난 그런 종파 운동이 많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이제 AD 70년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제 뭐 많이 이제 사라지게 되죠. 사라졌지만 이제 바리새파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토라와 탈무드로 이제 또 종파 운동들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상당히 많이 이제 나눠지게 되죠.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종파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는 것이 하시딤 운동, 즉 경건주의 경건주의 운동. 운동이다라고 이제 자신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뭐 디아스포라에서도 보면 다양한 지역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하나의 이스라엘에서 종파 운동을 몇 개로 이제 뭐 나눈다라기보다는 너무나 수많은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자신들의 이제 이 하시딤 운동으로 종파 운동이 다양화됐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뭐 바리새인, 뭐 여기서 지금 방송에서 시간 관계상 바리새인은 어떻고 사두개인은 어떻고 이걸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서, 저희가 사실은 카드뉴스로 그림으로 다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거든요. 그렇군요. 그거를 저희가 링크 하단에다가 댓글에다가 고정을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 거기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목사님께서도 지금 현대, 소위 말하는 극정통 유대인, 그리고 전통적 유대인, 그리고 세속적 유대인 이렇게 구분이 좀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만 좀 정리하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보통 유대인들 그러면 다뭐 하나님 잘 믿는 백성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메시아도 오지 않는다. 여기 세속적 사고를 하는 이제 유대인들, 우리가 이제 보통 힐로니라고 하죠. 힐로니란 말이 세큘러, 즉 세속주의다라고 그러죠. 세속적이다. 세속주의자들 유대인들은 뭐 전혀 유대적이지 않습니다. 종교가 없나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종교가 없다. 종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전통주의자들하고는 이제 보통 우리가 마소레티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마소레티는 반반입니다. 세속주의 성향도 있고, 또 보면 종교적인 성향도 있고,
네. 한 달이 걸치고 한 달이 걸치고 쉽게 말하면 안식일날 해당 갔다가 네. 이제 자동차 끌고 고기 구워 먹으러 갑니다. 네, 네. 운전하는 것도 법에 어긋나는 거죠. 안식일법에. 안식일법에 어긋나. 그다음에 고기 구워 먹는다 불을 피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절대 이룰 수 없는 네, 일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향이 있고 네. 아예 이제 하레디라고 부르는 울트라 오스독스. 네, 네. 울트라 오스. 네. 그런 사람들은 아예 세상과 이렇게 단절하고 사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네. 우리는 예루살렘이나 길거리에서 만나는 아주 자신들의 그 네. 아주 구별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네. 그냥 하레디. 이 사람들은 정통파 유대인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울트라 오스독스라는 네. 초정통주의자들은 세상과 웬만하면 단절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다큐를 하나 봤는데 이스라엘 관련된 뭐 백신에 대한 다큐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극정통 유대인들, 그 하레디들은 모여서 다른 사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있고 네. 거기를 들어가는 것을 조금 이제 외부인들은 서로 서로가 조금 꺼려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역이 브네이 바라크라고 하는 지역인데. 브네이 바라크요. 네. 그것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 네네네. 오히려 지금 제가 공부했던 바라일란과 가까운 곳에 네. 브네이 바라크인데 가끔 보면 왜 아들을 찾는 어느 부모의 하소연 또는 그 찾고자해서 막 그렇게 기관에 의뢰해서. 그걸 이제 다큐로 만들어서 나오는데 네. 어디로 살았냐면 이제 브네이 바라크로 들어가서 아예 이제 부모와 네. 또는 가족과 단절하고 네. 그곳에서 사는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그럼 막 있습니다. 부모가 찾으러 가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그럼요. 그런데 뭐 왜 우리도 이제 이단에 빠져서 왜 들어가면 뭐 네, 네, 이제 네, 네.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네. 이스라엘도 이제 그 브네이 바라크가 그 대표적인 지역이죠. 외부인들이 좀 들어가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선들이 보니 굉장히 시선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네, 이렇게 길도 막아놓고 네, 네. 뭐 이제 또 그 이방인들을 욕을 하고 네, 뭐 네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랑 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기들 실제로 세큘러라고 하는 일반 유대인들은 옷을 입는 것도 굉장히 자유롭고 분방합니다. 네. 자유분방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그 메아샤림이라고 하는 역시 여기도 어떻게 보면 네. 세상과 소통하고 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초정통 유대인들도 거기 있는데 네. 거기 들어갈 때는요 뭐 짧은 옷 또는 뭐 이렇게 끈 달린 옷 이런 걸 못 입고 들어가게 하죠. 거기 딱 들어갈 때 여기 올 때는 옷 잘 입으시오. 뭐 그런 네, 거 문구도 있고. 네네 다큐를 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리 끝맺기 전에 꼭 네. 하나 강조하고 우리 다음 시간 또 뭐 다음 날에 또 한번 나와서 이야기를 할 텐데 네. 예수님이 유대인이셨잖아요. 네네. 그럼 예수님은 어느 종 저기서 이제 종파에 들어가셨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네. 있어요. 그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네. 종파 운동들이 치열했던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 여기를 어떻게 보면 넘어섰다 아니면 떠났다, 떠났다. 뭐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운동이라고 말하지만 이제 유대교 안에서는 나사렛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네. 갈릴리 운동으로 네. 이렇게. 근데 유대인들은 갈릴리 운동 그러면 반란. 어떻게 보면 정권에 대해서 이제 반정부의 어떤 그 운동들, 이제 혁명적인 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그 당시는 강했죠. 네, 네. 그래서 예수 운동을 그렇게도 표현하는 굉장히 아주 뭐 자유적이고 또는 진보적이고 뭐 혁명을 꿈꾸는 자들 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적은 없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의 이 하느님 나라 운동은 유대교 내에서도 특별히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드에 머무는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안고 가셨다라고 그렇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유대인들 중에 어째서 그 바울도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라고 할 때 유대인들 내에도 이제 이게 하레딤이라든가 또는 그 울트라 오스독스라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듣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아마도 이 그들이 지금 배우고 살아가는 모든 어떤 그 삶의 환경들이 의문을 스스로 하는 것 같고 의문을 던지는 것 같고 진정 과연 하나님 나라 운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이제 그 의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예수 운동은 여기에 질문을 던지면서 저는 기독교 운동이 시작됐다. 네, 네.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질문이 아니라 동화가 돼서 오히려 유대교가 기독교인 것처럼 예수님은 거기에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찾고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한 네. 예수님의 어떤 그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은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메시아닉 유대인들조차도 그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들이 네. 오늘날 이 수많은 분파 운동 속에서 자신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데서 질문을 던지고 예수로 인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데 네, 네. 오히려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 운동하는 많은 분들 중에 거꾸로 들어가는
그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의문을 던지기보다는 동화되어가는, 그러니까 오히려 새로운 그들의 분파운동처럼 한국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어떤 그 유대교의 한 분파운동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은 것이 순서가 잘못됐다는 생각도 들고 결국엔 예수님에 대한 왜곡과 잘못된 시선으로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 운동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서 어쨌든 결국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다음 시간과 다다음 시간인 메시아닉 주와 그리고 팩트 예루살렘 운동에서 한번 좀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유대교와 그리고 또 유대인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메시아닉 주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팩트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들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수남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역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